길거리에 흩날리는 깃발 때문에 나치의 패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페르만 프레징거 장군은 노박을 죽였다. 그리고 그 희생 덕분에 우린 호랑이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연합군이 유럽에 상륙한 이후 독일군의 첫 번째 공식적인 항복입니다. 총통께서는 제국의 국민들에게 보고서 읽었습니다. 두 번씩. 이 친구들 대단하군요. 놈들을 잡긴 했지만 꽤 위험했어. 이 부대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건 다 뽑아봐. 당연히 그래야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나한테만 직통으로 보고하게. 하이틀. 여기서 살아서 나가려면 이 지독한 냄새 뭐지? 이산화염소 시체 냄새 빼려고 썼겠지. 저 아인 아인 익사크테 비빅디. 여기 아주 널찍하고 좋네. 근데 밥은 언제 주지? 빨리 나. 슬렌디즈 오크라노이. 네, 스크루조비카. 야비주. 자, 난 리히터 대위라고 하네. 그리고 시발 통성명은 룸서비스 아니면 꺼지시지.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 말이지. 에, 밥이나 갖고지. 질문은 개뿔. 질관은 나다. 나하고 얘기하지. 리터는 뻔한 놈이다. 계급만 높고 훈장 하나 없이 책상에만 앉아 세상을 배운 놈. 보위하는 경비세도 별거 없어 보인다. 이 녀석을 노리면 되겠어. 연합군을 참 많이 연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네들은 참 특이하더군. 킹슬리, 아서, 계급은 중위, 군번은 225, 23, 2642. 이야기 하나 해주지. 한 번은 총통각하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책 하나를 권해주셨지. 위대한 인종의 소멸. 미국인이 썼던데. 매디슨 그랜트였던가? 총통께서 매우 칭찬하셨어. 그딴 개새끼 이름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책을 보니까 너희 인종이 참 대단해 보여. 아무리 괴롭히고 짓밟히는 일이 있다고 해도 자꾸 꿈틀거릴 것 같단 말이지. 그 순간 뭘 해야 할지 깨달았다. 녀석의 쇄골 아래 흉골이 움푹 파인 곳. 이 인종차별주의자 새끼를 다 이용해 먹은 다음 바로 거기에 내 칼을 쑤셔 넣을 거다. 계획이 조금씩 선명해진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게슈타포 본부 지하. 분명히 근처 어딘가에 나치놈들이 길을 쓰고 지키려는 특급 기밀이 있을 거야. 그 중엔 프로젝트 피닉스 정보도 있을 거고. 솔직히 말해서 이 자식은 자기가 우리를 심문하는 줄 알겠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동안 계속 정보를 캐내고 이용해야겠어. 이 오만한 나치 새끼는 겉멋만 들고 자존심이 아주 센 것 같다. 어쩌면 이놈한테서 프로젝트 피닉스의 정보를 캐내는 것보다 우리 대원들이 놈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연합군이 프로젝트 피닉스를 알고 있었다. 장교들 사이에 배신자가 있는 게 분명해. 이런. 파일은 검토했어. 부적격자들과 함께
적당히 처리하도록. 킹슬리 중위가 프로젝트 피닉스를 언급했습니다. 연합군 헛소리 같지 말이야. 감독인 녀석이 자기 팀을 지켜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더군요. 그런 놈이 지휘한다니. 연합군도 절박한가 보군. 이게 첫 임무랍니다. 여섯 번째 대원도 죽었고요. 거짓말 같은데. 아마도요.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이런 팀이 더 있는지, 함부르크 일은 어떻게 아는 건지, 템펠호프가 위기에 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캐내보도록 할게. 밝힐 순 없지만 큰 위기가 닥칠 거야. 그래서 자네를 더 믿고 싶군, 리히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야, 뭐야, 그건 왜 무비시라시냐, 답트! 손가락은 다 붙어있네요. 일단은 다행이네. 호들갑 떨긴. 괜찮아. 놈들이 웨이드를 알고 있어. 아직 못 잡았나 봐. 죽은 걸로 얘기하신 거 맞죠? 함부로 그냥 뒤쳐있어. 근데 안 믿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릴 구해줄 시간은 벌었을 거야. 다시 안 돌아온다니까. 내 말이 중위님, 그 개새끼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자 끌어내. 야, 누구 마음대로. 넌 그냥 좀 꺼져. 발리나, 이 그라이스님 무슨 아이비 쇼스 뭐지? 우리 대원들은 다들 영웅이란 칭호가 아깝지 않다. 그건 보고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단순히 대원들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특히 폴리나의 경우에는 더. 오빠, 그거 어딨는지. 아, 어쩐지. 이거 차는 거 너무 싫은데. 이거 완전 불편해요. 사격 연습을 몇 년을 했는데 괜히 했네. 결국 의무대에 처박힐걸. 잠깐 잠깐, 내가 해준 폴리나. 너무 그렇게 싸우려고만 하지 마라. 일단 살아있어야 뭐든 할 수 있지 않냐. 안 그러냐? 그치만 중요한 전투잖아요. 아빠한테는 말이다, 너랑 네 오빠보다 중요한 건 없단다. 들었습니다. 딱 맞춰 왔네요. 올리나, 착하게 굴어. 제가 얼마나 착한데요? 비샤. 네. 그게 다 뭐냐? 빈병 맞지? 네, 파르티잔 신병들 훈련 중이라. 우리 동지들이 술 좀 할 줄 알지? 이건 화염병에 쓸 거예요. 민간인들한테 폭탄을 나눠주겠다는 소리야. 아빠, 걱정도 팔자세요. 오빠, 꼬리 그게 뭐야? 아, 나 내 꼬리야 어때서? 됐어, 적당히 좀 해. 바보. 멍청이. 멍게. 대삼. 말미자. 이제 앉아. 늦게 생겼네. 앉아!
잡아. 얼마나 좋아. 다 같이 아침도 먹고. 폭탄이랑 총알도 있고 참 좋은 아침이네요. 아빠, 이런 총 집에 뒀다가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빠도 잘 아시면서. 걱정도 팔자구나. 그건 그렇고 독일 놈들이 바로 코앞까지 왔잖아. 오빠도 전선으로 갈 거야? 아니, 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건 나한테 안 맞을 거라고 그러더라. 난 자원자들 훈련이나 시킬 거야, 우체국에서. 아, 좋겠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싸울 순 있잖아. 그래서 그게 내 잘못이냐? 그만해. 각자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혹시라도 그 자식들 눈에 띄면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알지? 물론이죠, 아빠. 근데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절대로. 아, 늦었다. 다들 나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빠, 저기 상자는. 아, 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가족이니까 봐주는 거지. 그러게요. 아, 의료막사 가는 길에 오빠한테 주고 갈게요. 조국을 위해 큰 일을 하는구나. 이 아빠는 네가 정말로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빠. 오빠랑 저는 완전 애기였네요.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훈장도 참 많이 받으셨네요. 네 엄마가 저기 두자고 했단다. 참 자랑스러워했지. 의자는 좀 바꿔야겠어요. 무슨, 이 정도면 충분해. 피아노 안 친 지도 꽤 됐네요. 네 연주가 그립구나. 아, 정말 훌륭했는데. 몸 조심해라. 독일 놈들이 여기까지 밀고 들어올 것 같아? 어림도 없는 소리. 당연하지. 여기 들어오기도 전에 내가 가르친 신입들이 박살낼 거라고. 그래, 당연하지. 좋은 냄새 나는데? 어, 폴리나. 너네 가족 건 내가 빼놨어. 고마워. 이거 찾아. 덕분에 살았어. 봐라. 바로 따라갈게.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힘내기들보다 내가 쏘는 게 훨씬 낫거든. 목소리 좀 낮춰. 쟤들이 들으면 어쩌려고. 알았어. 그럼 멍청한 짓 하지 말고. 하고 싶어도 못해. 내 실력 거지 같은 거 알면서. 그래도 너랑 나랑 바꾸면 좋을 텐데. 내가 제복발 좀 받잖냐. 됐으니까 폭탄이나 잘 만들고 와. 꼭 살아서 와. 팔다리 잘리면 잘 들고 오고 내가 기막히게 붙여줄게. 예, 명심합죠. 오빠 때문에 또 늦었잖아. 오늘도 지붕 타야겠어. 계속 그렇게 타다가 한번 떨어져 봐야지. 또 잔소리는. 나 절대 안 떨어져. 이제 가. 네네, 갑니다. 안녕 폴리나. 아빠 다리는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야, 소식 들었니? 네, 걱정 마세요. 붉은 군대가 막을 거예요.
벽이 고장났어. 여긴 못 지나간다. 군의관이 뭘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야. 지금 트럭 반대편에 있던데. 페트로바 의무병, 즉시 첫 번째 텐트로 이동해. 부상자를 구급하고 상처를 들고 빨리 가서 합류. 안 돼! 이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빠. 이건 또 뭐야? 빨리 안 돌아가!
지하는 절대 항복 안 한다. 이 더러운 놈들아!
처리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좀 풀어줘. 플리나, 너 진짜 대단한데. 지금 가야 돼, 빨리. 아 진짜, 너 잘못될까 봐 얼마나. 나? 오빠가 더 걱정이지. 다른 사람들도 풀어줘. 플리나, 아빤? 안 늦었어. 안 돼. 오빠. 안 돼. 오빠. 안 돼. 이럴 시간 없어. 훈련병들 데리고 나가야 돼. 더 꿈을 댔다간 꼼짝도 못 한다고. 그래. 맞아. 그래. 가자. 오빠, 볼가 강으로 가야 돼. 먼저 이 건물부터 벗어나야 되고. 오빠 정신 차려. 강까지 어떻게 갈 거야? 여기 출구가 있어. 하수도로 갈 수는 있긴 한데 독일놈들이 앞마당을 막고 있어. 쉽진 않겠네. 남는 보급품은 좀 있어? 무기나 내가 쓸만한 건? 옥상 위에 방어 병력이 있었어. 아마 거기에 무전기랑 다른 보급품도 있을 거야. 내가 거기서 지원 사격을 할 테니까 오빠가 다 데리고 하수도로 가. 그래 알았어. 이쪽으로 올라가면 옥상까지 갈 수 있어. 저기로 옥상까지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올려줄게. 위에서 잘 어무해줄게. 그래. 사격은 네가 항상 나보다 잘했으니까. 아버, 우리가 저 쓰레기들한테 죽지 않도록 분명 지켜봐 주실 거야. 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오빠도 자랑스러워. 다들 데리고 하수도로 가. 옥상에서 지원 사격할게. 엄한테 쏘지 말고. 물론이지. 좋아, 다들 들었지? 일단 거리로 나가면 플리나가 자리 잡을 때까지 숨는다. 플리나, 내 말 들려? 나 무전 쓰는 중이야. 진작 답이 없네. 제발 들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트롤리 옆 구덩이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 지긴 없을 테코! 사격해! 그래야 수도를 할 수 있어! 다들 이동한다, 빨리! 플리나가 주의를 걸었다!
스탈린그라드는 무척 가혹했다. 살아서 버티기도 힘들었고 탈출은 더더욱 힘들었다. 폴리나는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거다. 나치는 우리를 가차 없이 짓밟고 소중한 무언가를 빼앗아갔다. 나치 특작부가 우리 대원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도 그것 때문이겠지. 폴리나가 받은 상처는 무척 깊고 아팠을 거다. 복수하겠다는 처절한 열망이 우리 팀 최강의 멤버로 만든 걸지도.